성모님, 모든 나물이 활짝이라 나는 아름다운 모을입니다. 눈부시게 피어나는 장미꽃을 보며 성모님을 생각합니다. 그 옛날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온갖 사람들의 질타를 각오하시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성모님의 강인함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 커다란 상처로 만들며 괴로워합니다. 성모님, 저희도 당신을 본받아 바른 일에 소신을 잃지 않고 주님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아드님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성모님의 무한한 신뢰심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혹과 의심으로 가득 찬 현 세상입니다. 가까워야 할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끼리도 심지어 가족과도 불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 저희도 당신을 본받아 서로 간의 굳은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드님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분은 오직 성모님 뿐이셨습니다. 그런 성모님을 생각하면 저희의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모님, 저희도 당신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사랑하며 부딪히는 온갖 시련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1년 중에 가장 화려한 성모님의 달 5월입니다. 저는 북주신봉 5단을 지겨워했었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은 버릇될 것 같아 눈길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군단인 레지오에 들어온 후 이제는 하루라도 북주신봉을 걸으면 불안하고 구걸하는 사람도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쓰는 사람에게 한 번 쓰기보다 세 번 읽는 것이 낫겠다고 비난하던 제가 이제 성경 쓰는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제가 이제 조금씩 우리라는 잣대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에 미사나, 레지오 모임, 불우한 이웃 봉사, 선행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할 수 있게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소서. 이기심과 시기, 질투, 증오에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을 희생과 용서, 사랑, 화해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아름답고 따뜻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저희는 어머님의 특별한 정보와 사랑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밤, 바로 이 시간에